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요즘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작은 가게에서 적은 금액을 결제하려고 하면은 아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것 없어요 라면서 현금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가 영세 중소업체들의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카드사들이 크게 손해보게 됐다면서 아우성이라는 점입니다. 중간에 결제를 중개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벤사라고 합니다. 이 벤사들의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구조일까요? 이 시장 논리로 안 풀리는 문제들을 정부가 나서서 풀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엉켜있는 부분들 적지 않습니다. 오늘 3, 4부 금요기획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주식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없게 끝난 것 같고요. 네. 10월 중순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0선에서 계속 옆으로 이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거의 뭐 한 3주에서 4주 가까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지난주 이번 주 글로벌 증시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뭐 우리나라 주시장이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공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8포인트 하락한 204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중에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소폭의 약세, 그래서 69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많이 판 주체들, 많이 산 주체들은 어떤가요? 사실은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원래 장이 빠진 날은 개인만 사는 걸로 숫자가 많이 잡히고요. 거의 그렇죠. 오늘도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둘 다 개인만 주식을 산 걸로 잡히고 많이 판 주체는 뭐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거래소 코스닥에서 각각 500억, 140억 정도 팔았고요. 예. 특히 거래소는 최근에 연말 앞두고 연기금에 좀 주식을 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하고 비슷하게 한 500억 원 정도 팔면서 거래소에서는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주식을 판 부분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크지 않은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데 수요일 장세를 설명해 주신 애널리스트께서도 재미없는 장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강현철 부장님도 그러시네요? 사실은 이제 예. 재미없다라기보다는 네. 코스피가 한 9월에 1800에서 2050까지 그래도 가파르게 올라온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안도렐리가 거의 끝나가는 모습이어서 아마 이제 2050이 거의 연말까지 봤을 때 좀 고점일 가능성을 네. 최근 2, 3주 동안 계속 좀 신호를 주는 거여서 이게 재미없다라기보다는 약간 현금성 비중을 가져가면서 네. 연말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하락할 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무래도 한미약품을 비롯한 제약주들이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은 코스피가 빠진 게 좀 이상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한미약품이 아침부터 30% 올라서 네.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렇죠. 이 여파가 여타 업종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제약업종이 오늘 지수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뭐 거의 전 종목 뭐 상한가 뭐 15% 정도 올랐는데 네. 제약업종이 지수가 10%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히려 빠져버렸기 때문에 뭐 이제 빠진 업종들은 사실 골고루 다 빠지긴 했는데 예. 뭐 제약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여타 업종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 제약바이오주가 많기 때문에 훈풍이 좀 기대될 수 있었는데 이쪽도 별다른 영향을 못 받으면서 뒷심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특정 업종은 상당히 뭐 오늘 그 하락장을 보였는데 네. 나머지 쪽은 특히 더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 제약업종이 그러면 그 전체 비중이 좀 작은가요? 사실 뭐 제약업종이 거래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보통 이제 제약주가 움직이면 뭐 거래소 중소형주나
코스닥도 좀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게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네. 오늘은 그나마 거래소 중소형주도 못 오르는 모습이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다른 종목이나 업종에서 좀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있었나요? 근데 사실 오늘은 제약을 제외하고는 다 골고루 빠져가지고 네. 뭐 어느 쪽이 덜 빠졌다, 더 빠졌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연말로 갈수록 자금난, 어닝 쇼크 특히 네. 재무구조가 좀 안 좋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 우려감들이 좀 큰 상태여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선 같은 쪽이나 아니면 건설 쪽은 낙폭이 상대적으로는 컸었던 모습입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주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네. 지하 한 4층에서 계속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어가지고 네. 관심에선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 이제 종목 때문에 여타 조선업 또는 약간 자금 사정이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 철강이나 건설 쪽이 지난주 이번 주 동반 그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런 효과가 옆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코스피에 오늘 새로 상장돼서 거래된 게 제주항공이잖아요. 예, 네. 오늘은 움직임이 어땠나요? 제주항공은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원래 공모가가 3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뭐 좀 밀리긴 했지만 거의 5만 원대, 종가는 네. 4만 8천 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IPO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주항공은 아직은 코스피에는 편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향후 주가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상태가 약간 지직거리는 것 같은데요. 들리시나요? 전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괜찮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정문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죠. 네, 뭐 TPP는 이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그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FTA를 맺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TPP의 자유화 수준이 이 한미 FTA와의 비슷한 95에서 10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유화 정도가 한미 FTA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기계와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한미 FTA보다 개방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미 FTA를 예. 통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누렸던 특수가 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더 많이 열린다라고 보면 되는 네. 거겠군요. 특히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뭐 기계류 이쪽의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나요? 네, 그 미국이 그 TPP를 통해서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아예 없애기로 했는데요. 그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일본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 공작 기계 등 기계류 분야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완성차는 뭐 당장 큰 피해는 없는데 역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더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TPP의 득실을 좀 따져보고 이 가입 여부를 판단하겠다 뭐 이런 원론적인 입장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 가입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이 참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거든요. 전화를 김춘동 기자가 잠깐만 끊어주시고요. 저희가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춘동 기자와 함께 그 TPP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었어요. 어제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미국과 일본이 주도가 된 다자간 무역 협상이죠. TPP 협정문이 공개가 됐고, 우리가 그동안 좀 한미 FTA를 통해서 누려오던 특수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김춘동 기자 다시 연결됐나요? 네, 예, 김춘동입니다. 네, 이제 김춘동 기자 같네요. 네. 서울과 부산 면세점 네 곳의 새로운 사업자,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아직도 결정 안 됐나 그랬는데 14일에 결정이 되나요? 네, 그 SK네트워크의 워커힐 또 롯데면세점의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예. 신세계 부산점이 면세점 네 곳의 특허가 올해 좀 만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관세청이 새로운 사업자 선임 들어갔는데 다음 주 토요일
14일에 최종 사업자를 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연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이고 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보통 자동 갱신이 되는데 2013년에 관세법이 바뀌면서 5년마다 경제 입찰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현재 서울에서는 SK와 롯데 등이 기존 사업자 외에 신세계 DF와 두산이 좀 새로 뛰어들면서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현 사업자인 신세계 조선호텔 그리고 패션그룹 형지가 신청을 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뭐 신세계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전통상권과 또 뭐 연계시키겠다 이렇게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궁금한 것이 이게 사실 기자들이 많이 쉬는 시간이에요. 토요일 같은 네. 경우에는. 관세청이 네. 왜 토요일에 발표를 할까요? 저도 좀 우아했었는데 알고 예. 보니까 주식시장에 미치는 좀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 예, 그 지난 7월달에 서울시내 네.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주가가 이 발표 전에 상한가로 급등을 하면서 사전 정보 유출 혐의가 좀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세워나가지 않도록 이 심사위원들을 좀 학습시켜서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 발표 시간도 이 토요일로 맞춘 겁니다. 또 심사 3일 전에 이 프리젠테이션 장소를 또 후보자들에게 통보를 하는 등 최대한 정보 유출을 좀 막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런 사태가 있었었죠. 면세점 사업자들은 이 경쟁자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네. 것들 있는지 좀 소개를 다시 해주시죠. 네, 뭐 아무래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이 롯데 면세점은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이 서수는 물론 이 월드타워점을 강남의 최고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예. 또 SK 네트워크스는 이 후보지인 동대문 캐레스타와 이 기존의 워커힐 면세점, 또 이 경기 강원권을 연결해서 국내 동부권에 1,870만 명 규모의 이 관광 벨트를 개척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요. 이 재도전하는 신세계 DF는 신세계 백화점 본관 신관을 후보지로 정해서 남대문 시장과 연결한 도심 관광 활성화를 밝혔습니다. 네. 또 이 다크호스로 꼽힌 두산도 두산 타워 면의 면세점을 입점시켜서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하여튼 굉장히 뜨거워요. 예, 네. 다음 토요일 날 결과가 나온다니까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제주항공이 오늘 처음으로 상장했잖아요. 시황에서 네. 잠깐 짚어봤는데 성공적인 IPO였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처음부터 좀 인기, 좀 관심을 좀 많이 모았었는데, 네. 그 저 제주항공은 애경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그렇죠. 창립 10년 만에 이제 국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 코스피 시장에 좀 상장을 했는데요. 그 이날 49,500원의 거래를 시작해서 51,500원까지 올랐으니까 공모가인 3만 원을 좀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주가는 48,100원 선으로 좀 맞췄는데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대에 달해서 아시아나항공의 9,600억 원대를 좀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오, 그랬군요.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인 2조 2천억 원대와 비교해도 60% 가까운 수준입니다. 아니 이렇게 아시아나를 뛰어넘을 정도로 시총이 커졌다. 기대감이 굉장히 네. 높았나 본데요. 네. 그 사실 뭐 제주항공의 매출은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10분의 1에 불과한데요. 네. 그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이 5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 이 제주항공은 5,100억 원에 좀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주항공이 주식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성장 가능성 덕분인데요. 네. 이 증시 전문가들은 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 1위 업체인 제주항공이 앞으로 이 노선 확대 또 이 부가 매출 확대 등을 통해서 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인기 또 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2년 전인가 그때는 저비용 항공사들 다 어렵고 네. 뭐 위험도 아직 뭐 다 그 완료된 네.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좀 네.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인기가 많은 모양이네요. 네, 뭐 이렇게 동남아나 하여튼 제주 부산 노선 등을 비롯해서 이런 가까운 노선들은 아무래도 저비용 항공사를 좀 가격 메리트 때문에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합병 삼성물산 이 순환 출자 네. 금지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나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건가요?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면서 신기후 순환 출자를 금지한 이 법을 위반한 정황을 좀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공정위는 현재 이 법률 위반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생긴 새로운 출자 구조가 또 다른 이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면서 이 새로운 순환 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순환 출자는 이 대기업 집단이 A사, B사, C사, 다시 A사로 이어주는 이런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정위에서는 이 그런지 아닌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인 네. 정도인 거죠? 네, 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는 건데요. 예. 다만 이제 그 순환 출자가 좀 확인이 돼도 합병에 따라서 이 순환 출자 고려가 좀 만들어진 경우여서 이 예외 사유를 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설사 신규 순환 출자가 만들어졌더라도 곧바로 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요. 공정위는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순환 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시정 조치 등이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를 알고 사전에 좀 이런 논란을 안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었나 보네요. 그만큼 뭐 급했는지 예. 그만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정부가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리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네. 3, 4부 금요기획에서도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것 네.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죠. 네, 그 뭐 내년부터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1.5%에서 0.8%로 내리기로 한 소식은 들으셨을 텐데 이 그러면 이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연간 6,700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카드사들이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 벤사에 주는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 벤사는 이 각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주고 또 관리해주는 중개업체입니다. 네. 카드사들은 이 수수료 지급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서 벤사에 주는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낮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벤사들은 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이 영세업자에게 떠넘긴다. 뭐 이렇게 좀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대 30%까지 낮춘다. 그러면은 그동안 정액제였을 때는 어느 정도나 됐는데 이렇게 또 아우성일까요? 네, 그 규모가 꽤 됩니다. 2013년 기준으로 연간 8,600억 원 정도였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1조 2천억 원대에 좀 이를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매번 카드를 결제를 할 때마다 70원에서 130원씩 이 벤사의 수수료를 지불했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소액 결제가 좀 늘다 보니까 네. 카드사들의 부담이 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뭐 역마진을 보고 좀 결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 와중에 정부가 선거철만 되면 가맹점 수수료까지 내리니까 아예 수수료의 지급 방식을 정률제로 바꿔서 네. 수수료 부담 줄이기에 좀 나선 겁니다. 근데 이제 카드사들이 벤사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처럼 벤사들은 네. 그러면은 그걸 다시 또 이 가맹점들한테 받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또 시장 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혹시 피해볼 수 있거나 하진 않을까요? 부담이 뭐 조금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이 카드사들이 벤사를 압박한 것처럼 벤사들도 좀 회원사들에 대한 혜택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 단말기 프로모션 등이나 또 이 무료로 이 단말기를 설치해주는 등의 혜택을 좀 줄여서 이 부담을 좀 다시 떠넘길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줄어드는 6,700억 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뭐 이걸로 좀 논쟁이 좀 모아지는데요. 그 이번 기회에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지는데요. 금요일 2부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죠. 경제신간 코너는 학력 파괴자들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창의성이 최고의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학력 파괴 바람이 뜨겁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오늘 애니메이션이네요. 올해 공개된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우주 영웅기, 스페이스 히어로즈를 통해서 호감 편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없는 한라산, 물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의 시작은 퀴즈입니다. 경제상식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를 말합니다. 쇼핑이나 여행할 때 현금 많이 갖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이걸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수수료 인하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것 골라주십시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전화카드, 2번 신용카드, 3번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1번 전화카드, 2번 신용카드, 3번 크리스마스 카드. 셋 중에서 답을 고르셔서요.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수 한 박스,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선물 하나 더 있네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될 책입니다. 학력 파괴자들도 드리니까요. 문자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전화카드, 2번 신용카드, 3번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뭐 다가오기는 하지만 이 카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정답하시는 분은 문자 샵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네,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예, 책 제목이 다소 도발적입니다. 학력 파괴자들이란 제목의 책인데요. 점점 세지는군요. 그러게요. 예. 조금만 요즘 책 제목들이 좀 아무래도 주목을 끌려다 보니까 좀 파격적인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글쎄요. 자기 주도적으로 네. 뭔가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안분지족을 할 수 있는 자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보고 예. 계신 건가요? 근데 여전히 많은 자식들을 예.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성공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들을 하시죠. 좋은 직장에 그렇죠. 들어가서 전문 직장에 예. 들어가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마다 성공에 대한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 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자기 수련을 포함해서. 그렇죠. 예. 노력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비슷해요. 네.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각종 경험을 쌓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스펙을 만들고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다 가는 네. 길이에요. 예. 과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러한 어떤 일종의 공식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책이 바로 그러한 공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고요. 그동안의 네. 상식을 깨뜨려주고 있습니다. 학력 파괴자들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서 네. 학교를 중퇴하거나 학력을 무시하고 지금 위대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실리콘밸리에 많죠.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 학력 파괴자죠.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정말 맞아요. 예. 요즘 뜨고 있는 기업들 애플, 구글, 델, 오라클, 페이스북 트위터, 예. 디즈니, 드림웍스 이들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두 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이 창업해서 세계 인류의 기업들을 만들었다라는 점이죠. 네. 또 우리가 위대한 발명가라고 일컫는 에디슨, 네.
아인슈타인, 라이트 형제, 링컨, 카네기, 헨리 포드,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의 공통점 또한 학교 중퇴자들이라는 겁니다. 아, 저도 하나 공통점 얘기해도 돼요?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책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좀 있더라고요. 아, 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회에 나와서 비로소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창의성이 최고의 무기로 평가받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학력 파괴의 바람이 뜨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글의 경우에는 신입사원 가운데 이미 학교 중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고요. 네.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창의성의 씨앗이 말라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최근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아, 표현을 너무 적나라하게 하셨어요. 창의성의 씨앗이 말라가고 있다, 말라버렸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인류애를 가르치기는커녕 경쟁을 부추기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주입시키는 학교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 직업관과 세계관을 낳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미국의 컨설턴트이자 대중강연가인 샬리니 발 박사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10대 기업의 CEO, 그리고 그와 반대로 미국에서 가장 책임 있는 기업으로 존경받는 10대 기업의 CEO 학력을 비교하는 흥미로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상당히 의미심장했다. 골드만삭스 등 금융위기를 일으킨 10대 기업의 CEO는 모두 하나같이 하버드 같은 명문대 출신이었던 반면 파타고니아, 더 바디샵, 탐스 같은 미국 내 가장 책임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10명의 CEO 중 단 2명만이 명문대를 졸업했다. 나머지 8명 중 2명은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대안학교인 햄프셔 대학을, 한 명은 베스 대학을 졸업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학교 중퇴자였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최고의 성적과 명석한 두뇌로 명문대를 나와 초인류 기업에 입사했지만 오로지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던 CEO들은 자국뿐 아니라 세계인의 삶을 위기에 빠뜨렸다. 심지어 그들은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날 때마저도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면치 못했다. 반면 대안교육을 받거나 학교 시스템을 박차고 나온 CEO들은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환경보호와 인류애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윤리경영의 대표적 리더가 되었다. 골드만삭스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금융위기에 그 단초를 제공한 그런 곳, 월가 같은 곳은 하버드 출신이고 뭐 아닌 곳들, 성공한 곳들을 보면은 이제 중퇴한 분들이 많고 좀 네. 그런데요. 근데 엘리트가 사업을 잘한다, 뭐 엘리트가 성공한다 이런 공식은 이미 깨지지 않았나요? 그런 사례들이 책에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도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이 책의 제일 1장에 소개되고 있는 게 이 할리우드 영화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할리우드 역사상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영화가 있어요. 뭐죠? 조스. 아, 네. 엄청난 영화였죠? 엄청난 영화였죠. 네. 또 SF 예. 영화의 어떤 시대의 포문을 열었던 ET라는 영화 대단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났죠. 예. 또 CG 효과를 이용해서 영화계를 디지털 특수 효과 시대로 인도했던 터미네이터 2라고 하는 영화. 네.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신천지를 스크린에 구현해냈던 영화 있죠? 매트릭스. 사실 이 영화도 영화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럼요. 또 3D 영화의 시작, 탁월한 영상미로 극찬을 받았던 작품이 있습니다. 아바타. 네. 자, 이렇게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혁명적인 작품들은 모두 다 학교 중퇴자들이 만든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알고 있는 감독만 해도. 그렇죠. 예, 뭐. 이 난독증 때문에 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스티븐 스필버그 예. 감독. 어려서부터 오로지 영화에만 미쳐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도 겨우 뭐
다니다가 다시 재입학했는데 그냥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아. 겨우겨우 그냥 학창생활을 예, 영위를 했는데요. 예. 조스, E.T., 주라기공원 다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었죠. 네. 환상과 모험에 빠져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이게 표현 가능했던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신용도 난독증이라고 해야 된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연기에 더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뭔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전환시킬 줄 아는 탁월한 능력들을 지니고 있었던 분들이고요. 또 영화 100년사의 전 세계 영화 흥행순위 1위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영화가 바로 아바타라고 해요. 아, 그리고 네. 2위는 타이타닉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1위와 2위를 만든 감독이 바로 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인데요. 네. 그 또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물리학이 그의 호기심을 채워주지 못해서 소설가가 되기로 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화판에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다가 그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이면서 동시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네. 만일 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물리학 공부를 네. 계속했다라면 과연 영상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었던 이렇게 위대한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라고 책은 묻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다녔다면은 그냥 계속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아 물리학 전공이니까 진짜 이런 영화들이 나올 수가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창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스크린에 예. 구현해낼 줄 알았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다 외국 지금까지는 외국 작가, 외국 네. 사람들 사례만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책에 보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젊은 CEO, 젊은 혁신가들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의대를 다니다가 예. 자신뿐만이 아니고 남들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요리사의 세계로 뛰어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훈이 셰프라는 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욕에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한식의 어떤 한식 레스토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고요. 예. 또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씨라든가 또 그 밖에도 이 온리원이 되기 위해서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내려와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태원 수많은 레스토랑의 창업주들이라든가 네. 이런 젊은이들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거대한 기업의 톱니바퀴가 될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창의성의 시대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자기 분야의 온리원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산업화 시대의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암기하고 예. 정답을 찾아내는 요령을 배우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으로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초전문가를 키워낼 수 없다라고 최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야 다 배워야겠지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 얘 창의성이 이런 교육제도 안에서 과연 계속 말라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인가라는 좀 회의감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기업들이 또 인재를 골라낼 때도 과연 어떤 기준에서 인재들을 골라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재를 고를 때는 또 창의성을 요구해요. 예, 예, 역량을 요구하고요. 예.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참 이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예. 요즘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파산으로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25%가량이 의사, 약사 등 의료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취업률이 지금 4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그렇죠. 전문직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교육에 대해서 네. 원점에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라는 네. 번들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이 미래와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페이팔에 예? 창업자인 피터 틸이 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홍승철 칼럼니스트가 하신 줄 알았어요. 예, 네.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예. 주의 깊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승철 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제발 유파를 검토해 또. 바라드 검토나 고맙습니다.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 배워보는 시간이죠.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네, 도라에몽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새로운, 좋아하죠. 네, 도라에몽 시리즈 준비했습니다. 예.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우주영웅기 스페이스 히어로즈라는 영화인데요. 네. 얼마 전에 그때 개봉을 했었습니다. 올해 개봉된 이 극장판 도라에몽 시리즈입니다. 못 봤습니다. 네. 예, 도라에몽한테 단팥빵 하나 갖다 주고 싶은데. 네, 이 매번 보면은 이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 시리즈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도구가 등장을 하나요? 네, 이 퉁퉁이와 비시리 그리고 이슬이 도라에몽의 친구들이죠. 예. 이 미라클 은하 방위대라는 히어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친구와 도라에몽은 우리도 좀 끼워줘 이러면서 이제 같이 영화를 찍는데요. 이때 이제 도라에몽이 로봇 신 그 버그 감독을 또 데려옵니다. 네. 이 버그 감독의 지휘 아래서 영화를 찍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연히 우주 행성인 그 포클별에서 온 보안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론은 이 영화를 찍고 있는 이 도라에몽과 친구들을 보면서 얘들이 진짜 히어로다 그러면서 이 우주 해적단에게 파괴당할 위기에 있는 우리 별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이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이것도 영화로 생각하면서 알겠다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포클별로 떠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에서도 이 기상천외한 도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먼저 그 도라에몽이 먼저 선보이는 게 이게 처음 이제 주머니에서 꺼내는 도구 중에 업그레이드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일종의 후레쉬인데, 네. 이 후레쉬 빛을 받으면 어떤 것이든지 진짜처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슈퍼맨 옷을 입고 있으면 예. 슈퍼맨이 되는. 너무 좋은데요? 네, 이런 도구고요. 예. 또 이제 친구들과 같이 우주에 나가는데, 친구들이 무중력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이 우주 캡슐을 줍니다. 예. 이것만 먹으면 바로 무중력에 적응이 되고 아무런 뭐 이렇게 멀미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고요. 이건 발명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되겠죠. 그리고 또 포클별에 도착을 했는데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 비밀 기지 나무라는 것을 꺼내는데 주머니에서 새싹을 꺼내서 물을 주니까 금세 나무로 자라가지고 이 나무 안에 친구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예요? 친구들이 배고파하니까 예. 도라에몽은 그 음식이 나온 식탁보 이러면서 던집니다. 오. 식탁보에 밥 좀 줘. 돈가스 덮밥 7인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가스 네. 덮밥이 튀어나와서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식탁보도 있습니다. 그래요. 전 업그레이드 라이트를 갖고 싶어요. 네, 네. 아, 예. 그렇군요.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그럼 단팥빵도 나오나요? 단팥빵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 도라야끼. 네. 예.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재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뭔가요? 이 우주 해적들이 포클별을 점령하는 방법, 재밌게도 무력이 아닙니다. 이 스페이스 파트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 이 회사를 이제 위장을 해서 투자를 제안합니다. 페이퍼 컴퍼니인가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이 예. 놀이공원인 포클랜드를 이 별에 세워서 전 우주의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해주겠다. 오, 네. 이런 투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클랜드 중간에 초고층 건물인 스페이스 타워를 세우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타워가 이 포클별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일종의 이제 비밀 그 병기입니다. 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포클별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대형 투자에 막 그 화도를 합니다. 이 아론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무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이 도라에몽과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주 해적들이 달콤한 말과 미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네. 너무 그들을 믿은 나머지 내 말은 듣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지면 그 사람을 좀 돕고 이해를 하려는 저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걸 그 호감 편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건 논리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실수를 해도 내가 이뻐하는 후배면은 그냥 넘어가고 안 이뻐하는 후배면은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네, 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부당한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네, 네. 누군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면서 생기는 일종의 하나의 편견. 이걸 이제 호감 편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실 호감 편향의 가장 결정이 누군가 사랑해서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우는 경우. 아, 이거 아주 그 극단적인 경우죠.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절정인 상황일 겁니다. 네. 이 롤프 도벨리가 이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런 호감이 생기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외모가 매력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신이나 인품 그리고 관심사가 비슷한 경우에도 호감을 갖고 호감 편향이 생길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상대가 먼저 나에게 호감을 보인 경우다. 예. 이때도 호감 편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의를 갖고 누가 접근하면 사실 사람들 바로 티가 나는데 그런데도 희한하게 물리치기 힘들다. 도벨리는 이런 호감 편향은 정말 분별하기 쉽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매번 그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거죠. 그렇죠. 사실 나 좋다고 예. 하는 사람한테 싫다고 말하기 어렵죠. 예. 근데 그러면은 마케팅에 이걸 이용하려는 시도는 무수히 많이 이루어져 왔겠어요. 네. 우리가 흔히 보면 뭐 보험왕, 판매왕, 뭐 자동차 판매왕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보험이나 자동차를 많이 팔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기법 중에 그 고객의 그 생일이나 기념일을 잘 챙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객들의 호감을 먼저 얻은 다음에 상품을 팔겠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이랬을 때도 상품이 또 잘 팔리게 되죠. 또 믿음을 주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광고를 보면 항상 보면 이제 잘생긴 남녀를 기용하는 것. 이것도 바로 이제 소비자의 호감을 얻어서 물건을 팔기 위한 전략이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그 양복 항상 그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역시 상대방한테 호감을 유도하기 위한 즉 호감 편향을 생각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감 편향을 이용한 또 다른 사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최근에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 한번 보면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경상도 사투리나 네. 전라도 사투리도 하는 요즘은 또 충청도 사투리도 하던데요. 요거 바로 영호남 혹은 충청 지역 소비자들에게 동질감을 줘서 예. 호감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전략입니다. 이 호감 편향은 사실 그 투자 결정 때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예. 우리가 그 투자 유치할 때 보면 일부러 그 투자자의 그 동향이나 동문 브로커를 이렇게 투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은행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은행의 부산 지점에는 부산 출신들이 많고요. 네. 또 광주 지점에는 광주 출신들이 보통 많은데 그것도 바로 이제 이 때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뭔가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네. 되니까 괜히 또 투자하게 되고 그런데 근데 한국에 뭐 이렇게 내한 공연을 하러 왔다든지 뭐 영화 개봉에서 오는 이런 그 스타들 보면은 네. 한국어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또 호감 편향을 유도하는 경우겠죠? 그렇죠. 예, 한국말로 그 좀 어눌하지만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예. 이런 말로 인사를 국내 팬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국내 팬들에게 호감을 일으키기 위한 네. 예,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그 K-pop 스타들도 중국이나 일본 가면 이제 그 중국어나 일본어로 많이 인사를 합니다. 네. 같은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다 인사해봤는데 인사로 그냥 끝나던데요. 네.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포클별 사람들 호감 편향에서 어떻게 나중에는 벗어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맨 나중에는 벗어나지만 참 이게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이 포클랜드가 개장하는 당일에 약속했던 우주 관광선이 나타나지 않고요. 귀빈석도 텅텅 빕니다. 네. 뭔가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포클벨 사람들은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라면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주인들이 포클벨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빼내가고 포클벨이 시들어가면서야 비로소 이제 이게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이 사실 호감 편향은 생각 이상으로 사람들을 좀 많이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그러면 호감이 없는 경우에는 비호감 편향도 있는 건가요? 생길 수가 있죠. 예, 네, 나랑 다르게 생겼다든가 다른 지역일 때 예. 괜한 또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참 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생생 퀴즈 못 들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이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이 일정 기간 후에 지불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를 말합니다. 쇼핑이나 여행할 때 현금 많이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많이 사용하고 요즘에는 소액 결제도 많이 하죠. 최근 수수료 인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전화카드, 2번 신용카드, 3번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두 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는 정답인데요. 그 정답 고르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 4부 금요기획 이어집니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후폭풍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